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거나 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말이 14일이지 갇힌 공간에서 혼자서만 지내야 한다면 그야말로 고역일 텐데요. 시골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한 해외 입국자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시골집에서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간 62살 허용환 씨. 자, 오늘 격리 4일째. 자, 봉투 시작하면서 가볍게 몸풀기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을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누룽지탕을 만들겠습니다. 누룽지탕. 미국 시민권자인 허 씨는 5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미국에서 연말연시를 함께 보낸 장모를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며칠 전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약 2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시골 본가에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의성군에서 지급한 즉석식품이나 친척, 친지가 전해주고 간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때마침 대구에 사는 형과 형수가 음식과 책 등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는데요. 형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가까이 마주하고 싶지만 이렇게 대문 밖에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약간의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지만은 약간의 고통과 고난이 미래에 있는 추억으로 우리가 재평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곳에서 그 향수를 불러오고 또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동네 사람들과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담장 넘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제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허 씨가 사는 인구 320만 명의 미국 유타주는 하루 신규 확진자만 2천에서 4천 명에 달해 밀접 접촉자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 이미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 사실을 안다면 스스로 하겠죠. 그러나 정부 시스템에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외롭고도 답답한 자가격리. 1월 21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3,500여 명이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겨운 격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네, 네.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어디 가서 목욕 좀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